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갯마루 이민지입니다. 오늘은 고갯마루 채널을 우리가 만든 이래로 처음으로 메이커 행사에 초대가 됐어요. 이거 정말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르노 자동차의 SM6 페이스리프트 모델 인제 스피디움 행사에 초대가 돼서 오늘 이렇게 SM6를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이제 르노 삼성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삼성이랑 관계는 없는 회사죠. 예, 그냥 르노. 이게 국내에서는 르노 SM6로 판매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르노 탈리스만이라 부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전용구동 세단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리뷰는 정말 이렇게 몰라도 되나 이 정도 수준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제 그래도 제가 와서 여기서 간단하게 차의 설명을 듣고 지금 잠시 타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솔직히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큰차잘 사지 않아요. 이게 지금 국내에서는 그냥 뭐 소나타하고 경쟁 모델인 그냥 정말 뭐 아무것도 평범한 그냥 패밀리 세단인데, 프랑스에서는 이 정도 타면 아마 미친 사람 취급받을걸? 아니면 가쁘거나? 일단 저는 그게 정말 의아해요. 프랑스가 우리보다 선진국인데 프랑스에서는 너무 커서 아무나 타지 않는 차를 우리는 솔직히 말할까요? 싼 차잖아요. BMW 벤츠 타시는 분한테 이게 뭐 성에나 차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거죠. 프랑스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FF, 전륜구동 소형 핫 해치를 잘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든 세단, 대형 세단은 과연 어떤 차일까? 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 차를 또 말하기 전에 역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이 차의 전 모델은 라구나. 네, 르노 라구나는 약간 이렇게 앞이 삐죽하게 생겨가지고,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아시아인한테 안 먹히는 차죠. 그리고 더 앞으로 가면 뭐 사프란, 뭐 25라 그러면 안 되지. 그거 프랑스 차잖아요. 뱅떼생 25니까. 그 프랑스니까 프랑스 말로 해야지. 내가 고등학교 때 제가 불어를 배워가지고 지금 기억을 더듬고 있어. 뱅떼생. 예. 25예요, 그게. 뭐그 차의 후속 모델이라는 거죠. 자, 일단은 뭐 아까 저도 이 차에 잘 모르다가 한 1시간 전쯤에 이 차에 대한 프레스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알수 있는 게, 여기에 보시면은, 보세요. 그릴에 크롬이 추가되고 밑에 크롬이 추가되고 랄랄랄 했어요.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에는.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이 지금 이게 중요할까요? 전 아닌 거. 아, 그래도 하나 조금 쇼킹했던 거는, 이 헤드램프가 옵션으로 뭐 LED가 어마어마하게 개수가 들어가서, 뭐그 지점에 뭐 밝은 게 있으면 상대방 눈을 뭐 이렇게 한다는데, 아, 이거 그냥 사고 내면 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엔진 룸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 됐다. 제가 이 프랑스 차에는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본네프도 잘못 열고 있어요. 자, 이게 엔진이 두 가지가 있어요. 1300cc TC 엔진, 그러니까 260 TC 엔진과 1800cc 300cc 엔진이 있거든요. 자, 이 엔진은 과연 무슨 엔진일지 궁금합니다. 저도 지금 이 차가 뭔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현모로 한번 뭐 했었죠, 뭐. 네, 이거는 지금 딱 엔진의 형상을 보아하니까 1800cc 배기량을 가진 300cc예요. 300, 왜, 그러면 차 이름에 왜 난데없이 갑자기 300cc이지? 라고 생각했더니, 이차 최대 토크가 300Nm입니다. 그럼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죠? 260cc는 1300cc 배기량에 무려 최대 토크가 260Nm예요. 저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1800cc, 300cc보다 1300cc, 260cc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260cc는요, 아까 제가 잠깐 엔진을 지내려는 걸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부품들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얘기해 설명을 들었더니, 아, 벤츠랑 합작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벤츠 CLA 모델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엔진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야, 내가 벤츠를 산 거야, 르노를 산 거야. 근데 그거는 약간 그전부터 그런 기색은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르노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본 회사가 닛산이잖아요. 이미 닛산이 Q30을 내놓으면서 벤츠 GLA를 그대로 약간 뭐 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만 바꿔가지고 이미 또 닛산 차로 판매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가 르노 닛산이랑 손을 잡고 있고, 그러면은
BMW는 토요타랑 혼자 봤는데? 그죠? 저거 내놨잖아요. 수프라. 자, 이게. 누가 득을 보는 거지, 그러면? 서로 득을 보겠죠? 근데 이거는 제 차가 아닌 관계로 커버를 말끔히 씌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륜구동인데, 엔진이 그냥 뭐 프랑스 차는 그래요. 그냥 엔진이 앞으로 나와 있고, 흡기가 앞에 있고, 배기, 터빈이 지금 뒤쪽에 있어요. 터빈이 굉장히 꽤 크죠. 그리고 또 아까 설명 듣기로는 이 소음 방지, 그러니까 MVH 대책을 많이 세워가지고 흡음제를 디젤 차에 적용하는 수준으로 적용해서 실내가 조용해졌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거 물론 채널마다 이제 그 특색이 있는데 우리 채널은 그거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외에 기술적인 면을 한번 보자면요. 쇼크타워는 그냥 다 철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가격이 2,500만원에서 한 3,500만원 사이 가는 것 같은데 이제 현 시점에서 그 가격대의 차는 알루미늄 쇼크타워 같은 거 쓸 수 없어요. 예, 엔진이 1800cc인데도 생각보다는 컴팩트해요. 그렇게 크지 않고 차는 뭐 소나타하고 경쟁차인 만큼 차는 엄청 커요. 아, 이게 프랑스 차가 맞네요. 등급이 이게 만약에 근데 아니 그 말이 안 되죠, 그죠? 우리나라 차였으면 프리미어라고 했을 텐데 프랑스 차니까 프레미에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국 차는 고급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생각은 그런데 왜 그렇게 쓴 차는 없지? 이상하네. 예, 이거 뭐 운전석도 운전석이지만은 뒷좌석을 가죽이 가격을 생각해 보면은 가죽 시트가 나쁘지 않아요. 가죽 여기도 지금 이제 예전에는 이 자리가 우드그레인이 다 자리 잡던 자리인데 이게 이제 우드그레인은 단가가 비싸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 비닐에 스티치로 대체를 했어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지금 질감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시트도 이 색깔 시트 좋아요. 이 색깔 지금 가죽 뭐 품질이나 이 박음질이 요 박음질은 요거는 현대차하고 좀 비교가 되는데 사실 요 현대차들이 이 박음질이 사실 삐뚤빼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는 훨씬 박음질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가죽도 뺑뺑하게 딱 했는 것이 이거는 가죽 품질은 확실히 한 수위에요.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까요? 아, 근데 이 색깔 정말 멋지지 않아요? 이게 지금 새로 나온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새로 적용된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 색 정말 멋진데 사실 이거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런 차 색깔 들어간 차 사면은 무슨 뭐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자동차 문화가 더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트렁크는 와 광활해요. 예, 굉장히 광활하고 이제 스피어 타이어는 없고요. 스피어 타이어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스펀지를 왕창 넣었어요. 스피어 타이어 없고 펑크 수리 키트 들어가고 예, 뭐 있으나 마나 한 10, 12 스페어가 하나 있습니다. 뒤에 뒷선반에 스피커가 있어요. 아, 이거 아까 뭐 보스 스피커 13개 들어간다고 아까 이 상품 기획하시는 분이 굉장히 자랑하셨는데 아직 제가 노래를 못 들어봤어요. 이제 운전석을 한번 앉아볼까요? 예, 운전석 여기도 도어 트림이 마찬가지로 다 가죽으로 이제 이 차는 이제 우드는 없어. 우드는 알루미늄 그린 느낌은 없고 이제 가죽으로 싸발랐어요. 예, 뭐 그것이 진짜 가죽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리고 이제 계기판이 마찬가지로 TFT 액정이 됐죠. 근데 조금 작네, 그죠? 그 시체가 조금 작은 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내가 많이 바뀌었어요. 실내가 여기 중앙에 있는 이 컨트롤러가 이제 예전에는 탭을 이렇게 가로로 놨는데 이제 세로가 됐어요. 저 이거 세로로 탭 놓은 차 제 기억에는 맥라렌 MP4 12C를 처음 봤을 때 아니 뭐 이따위가 다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맥라렌이 선두주자네. 다 따라가네 이거. 그 이외에는 예, 운전 자세나 헤드룸이 굉장해요. 지금 뭐 이 제가 앉은 키가 원래 크지도 않지만 그래도 지금 머리 위가 광활해요 지금. 근데 오늘은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궁금한 게, 그리고 이 차가 7단 DCT거든요. 습식 클러치를 가진 DCT인데,
저희 채널의 특성상 저희들이 뭐 여기서 옵션이 어떻게 바뀌고 이거 설명해봐야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안 볼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트랙 주행 시간을 가질 텐데 과연 이 엔진과 변속기가 오늘 한 30도 가량 되거든요. 이 기온에 과연 몇 랩 정도를 지치지 않고 견딜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초대된 다른 유튜버들도 있는데 아마 저희 같은 테스트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근데 그것도 사실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희 마음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선도 주행차가 우리 마음대로 못 달리게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거를 누굽니까? 이제 짬을 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죠? 처음 왔어요. 엄청난 각오를 하고 싶어요. 네, 처음 본 사람들이 원래 이런 거 가지고 티내잖아요. 장비빨로 막 티내고 이래요. 처음 와가지고 뭐 슬래시 한번 예, 슬래시 있어. 키도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삼성이 보면 이렇게 근데 스위치가 좋죠. 근데 스위치가 근데 너무 좀 이게 너무 큰 것 같아. 좀 더 작았으면 좋겠네. 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 내가 어제 벤츠 최신형 탔는데 이건 좀 우울하다. 개인 취향이 있어요. 예, 개인 취향이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뭐 크롬띠도 누르고 멋있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어요. 자, 준비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오늘 주행은요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제가 미모의 그 여성분을 모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감시하는 인스트럭터예요, 인스트럭터. 네. 그 점을 감안하고 봐주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트랙 처음 왔다가 뻥쳤습니다. 아닌가 봐요? 저기 지금 앞에 인스트럭터 하는 친구 있잖아요. 네. 규승이 잘 아시죠? 네. 예. 규승이가 저기 제일 처음 나가는 레이스가 폴테크 원메이크 레이스거든요. 네. KSF. 그렇죠. 제가 제일 처음 가르쳤어요. 제가 제 차 옆에 타고 배웠어요. 예. 스승님이시네, 원조 스승님. 예. 꼰대, 꼰대. 그쵸. 꼰대, 좋습니다, 꼰대. 영광입니다. 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컴포트인가요? 컴포트 모드로 진행했다가 예. 중간에 제가 스포츠 모드로 해드릴게요. 꼰대님, 스티어링은 3시 예. 9시로 잡아주시고. 예,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네. 제가 지금. 꼰대님! 네, 제가 지금 스티어링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아, 이거. 네. 급당황 지금. 자 현재 첫 번째, 두 번째 차량까지는 페이스가 조금 높은 그룹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세 번째 들었죠? 페이스가 좀 낮게. 전 제가 왜 저를 맨 앞에다가 배치했겠어요? 세 번째 그룹부터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ESP 제거하는 스위치는 아예 없어요? 가능하시죠? 어디 있어요? 꺼져요. 없는 것 같은데 나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예. 이제 주행하고 있는 라인이 레코드 라인이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 있었어요. 없죠? 없다니까요. 스티어링 왼쪽에는 버튼이 없습니다. 예. 찾아볼게요, 여기 있어요. 지금 연석을 못 밟게 연석에다가 다 꽃가루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맥 빠지는 주행이 될 것 같은 예상이 돼요. 그 예상을 네, 깨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죠. 제가 볼 때는 ESP 오프 스위치가 아예 없어요, 이 차. 있어요. 있겠죠? 당연히. 이거 완전히 이 ESP 스위치가 없다는 거는 이거 사는 사람은 다 그냥 개꼰대 만드는 거야. 근데 뭐 FF4가 이거 끝나고 뭔 일 나겠어? 그러니까 이게 뭐 그거 꺼진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 제가 뭐. 이따 찾아봐 드리는 걸로. 예, 그죠? 네. 예, 못 찾겠죠? 멀미 하실까봐. 자 이제 제가 스포츠 모드를 해드릴게요. 아 여기서요? 이렇게 가면서 스포츠 모드를 이제 달라지죠. 달라져요? 네. 저 지금 꼰대님 만나가지고 당황했어요. 예, 왜 그쪽이 당황했어요? 아 모르겠어요. 아, 나 왜 이러는 거야? 스포츠 모드로 해주세요. 스포츠 예. 모드 안 해도 근데 저거 따라갈 수 있겠다. 악셀 자체도 지금 풀도 밟고 있지 않는 상태. 예, 지금 밟지다 풀도 안 밟았어요, 지금. 맞아요. 의미가 없어요. 커널 스피드는 한 100km 정도로 유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F2단 치고는 그지? 네. 그러니까 이런 사이즈. 그렇지. 토션빔이라서 그렇지 뭐 지금 토션빔 장점을 그거 보고 있는 거지. 네. 이 스포츠예요 지금 이게? 죄송합니다. 스포츠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워낙에 지금 주행 자체가 너무 스포티해서. 그렇죠. 굳이. 네, 스포츠 안 했는데도 지금. 아 이제 브레이크 담력이 너무 예민해. 찾을게 내가 할게요. 아 여기 있다. 내가 할게. 내가 할 수 있어 이거. 찾았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어. 시스템으로 네. 아. 왜 안 해줘 근데 또 할 수 있다면서요. 내가 지금 인스트럭터 따라가면서 할 수 있어. 안 해, 왜 안 해줘요? 안 다니서. 자, 내가 갈게. 자, 뭐가 달라질까요? 예, 회전수를 조금 더 쓰네요. 우리밖에 없어. 우리밖에, 우리 뒤밖에 없어. 뒤에. 다 떨어졌어, 지금. 아니 뒷차가 지금 날 계속 추월하려 그래요. 지금 앞에만 보셔서 그러시는데 뒷차가 지금 우리 계속 압박을 가해. 아니 내가 추월을 당하게 생겼다고 지금. 쪼시는 거 아니죠 지금? 예? 쪼시는 거 아니죠 지금? 예 지금 나 쫄았어 지금. 내가 쫄았어 지금 뒷차한테 쪼여서. 실례지만 오른쪽에 카메라 지금. 예 건드리면 안 돼요. 저 덕분이죠? 어, 근데 이게 사운드가 지금 스피커로 살짝 소리 내는 것 같아. 엔진 소리가 실제 소리가 아닌 소리가 나 지금. 와, ESP는 너무 개입이 심해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지금. 뭐 차를 미끄러뜨리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쫀쫀하지 않아요? 아니 너무 부드러운 것 같아 차가. 예, 오히려 이전 게 더 딱딱했던 것 같아. 딱딱하고 탄력이 있었는데 서스가 전자식 서스펜션. 예, 너무 부드러워졌어요. 스포츠가 이 정도면은 뭐 이게 SM6는 국내에서 내가 볼 때 잘 팔리겠죠. 아 인기도가 굉장하겠죠. 노인분들을 절작 노리고 만든 차 같아요. 이거는 젊은 사람이 사지 않을 것 같아. 너무 편해서. 그렇죠. 근데 저희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았다. 좀 더 그 말에는 또 어떻게 네. 공감하시나요? 아니요. 스포티한 부분도 집토끼 사토끼 다 놓쳤어요 지금. 아, 좋은 건 한 가지, 엔진 소리. 예,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엔진 소리가 좋아요, 지금. 끝났어요? 벌써? 네, 끝났습니다. 브레이크 담력이, 페달 담력이 너무 예민해요. 아, 뭐 안 끝나는데 또 자꾸 인스트럭터가 저한테 사기 쳐요. 스포츠 모드도 안 해주고. 그래야지 천천히 달릴 것 같았어요. 후하겠거든요, 지금. 아, 지금요? 어, 이러세요. 인스트럭터라면서요, 지금. 자 이제 쿨링. 예, 쿨링. 예. 자 좋습니다. 저희는 모든 랩을 소화하고 이 코너부터는 이제 쿨링 랩을 보도록. 지금 우리 뒷차는 일부러 우리랑 벌렸다가 세게 달리는 거 하고 있어요. 근데 호미그룹이 있기 때문에 더 우리는 그걸 하면은 인스트럭터가 늦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못 한단 말이야 그거를 지금. 앞에 인스트럭터, 뒤에 차, 지금 다 레이서란 말이야. 우리만 빼고.
것 같고요. 아, 우리 뒤에 누구 탔나요? 정원이. 네, 아. 그 뒤에 성원이 타고 있지, 지금 저 차 뒤에. 소리가 이 스포츠로 놓으면은 머슬카 소리가 나요, 지금 실내에서. 6기통 소리가 나요. 8기통 같아? 이거 6기통 아니지? 변속이, 아우, 스포츠 불편해서 안 되겠지. 컴포트로 해. 예, 역시, 우린 편한 게 좋아. 나이를 먹어가지고. 꼰대님. 나이를 먹어도, 자꾸 차가 기아가 꼬박거려서 다닐 수가 없어, 지금. 앉은 자세가 꼰대예요. 예, 그럼요. 아, 한 손으로 딱 다 되니까. 까지 꼼질하는데, 뭐 두 손까지. 수동이 아닌데요. 아, 수동이 아니니까. 그치. 근데 시트는 생각보다 편해. 시트는 뭐 잘 잡아주는데 ESP가 너무 개입하고 브레이크 페달이 너무 예민해. 스포츠로 바꾸면은 핸들도 스포츠로 하면 무거워지네요. 예. 바디 강성은 굉장히 높은데 서스가 좀 더 부드러워. 그러니까 유럽차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원래 르노 하면은 유럽을 대표하는 브랜드인데 이게 너무 아시아화 됐어 이거 지금. 부신 바뀐 게 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어차피 이 차 프랑스에서 많이 안 팔리거든요. 그냥 차라리 한국 시장에 많이 파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해서 프랑스 사람의 의견보다는 한국 사람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준 거예요 지금. 아쉽게도. 아쉽지는 않아요. 빨리 밥 먹고 집에 가고 싶지. 여기는 아 이거 안전벨트 그거고. 네. 나침반이 없나 보다. 나침반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좀 감성적인. 나침반 저 계기판 안에 있는 거. 나침반 계기판 안에 있나요? 계기판이 지금 컴포트를 놨는데도 폰트가 작은 글씨들이 너무 작아가지고 나 같은 할배는 글도 안 보여 지금. 돋보기 쓰고. 돋보기 쓰면 또 멀리가 안 보이고. 네, 뭐 네, 오늘은 이 차의 한계 테스트를 여러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게 여기서 르노 삼성에서 제공하는 차에 인스트럭터가 옆에 탈 거라고 제가 예상을 못 해가지고 아까 제가 이 차에 한계 테스트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그런 모드로 그냥 탔는데 이건 뭐 이거 영상을 올려도 창피할 정도의 수준이라서 아 이거를 영상화 할 수나 있을지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여러분 독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레이서 전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진짜 카레이서를 만났어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휴대폰 챙기셔서 피트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기 짠 주행 보시면은 헬멧은 저희들밖에 안 썼어요. 왜? 저는 이거 때문에 쓴 게 아니고요. 저는 너무 이게 자동차하고 운전이 좋아가지고 집에서 밥 먹을 때도 쓰고 밖에 나갈 때도 쓰고 저 그래요. 이게 그러면 머리 안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상 생활이에요. 미친의 물을 안 끼시겠지?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SM 이러면은,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마주쳤을 때, 저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요. 1차선 정속주행층들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왜 이상하게 SM의 비율이 이렇게, 내 눈에만 그렇게 띈 건지. 근데, 아, 이거, 여러분, 1차로,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예요. 그래서, 자기가 법정 속도를 준수하고 계시더라도 1차로 자기보다 더 빠른 차가 오면 자리를 비켜주셔야 됩니다. 유난히 SM들이 1차로 주속층이 많았더라고.